아, 씨발, 뭐야, 이거. 대문 눌렀어요. 대문 눌렀어요. 아이, 존나 열받아. 대문 눌렀네. 드리려고 혹시 쓸 수가 있어갖고 잠깐만. 아, 진짜 잘못 눌러갖고 레디하는 바람에. 아, 씨발, 왜 맞아? 아, 맞아주면 어떡해. 아, 맞아주지! 자기가 죽어주겠다는 뜻이죠. 아, 그렇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잘 들려요?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내가 쓸데없이 윈이 올라갔네. 아, 존나 열받아. 턴 넘길게요. 예, 잘 들리죠? 예,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갑시다. 턴 넘기고 바로 갈게요. 에이, 이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철권갤러리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조도유 유저랑 놈진 유저랑 10선승에서 지는 사람이 갤러리에 오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에이, 10선승입니다. 아니, 프란스님이 왜 이런 곳을 다 오시고 갓단스님. 예,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 예, 기대가 되는군요. 시작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요. 지금이 첫 경기예요. 스코어는 아직 빵대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다고.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다고. 반대 아니야? 1피가 뇌까, 2피가 물세. 잠시만요, 자막 띄워드릴게요.
점수도 잘 보이는지 말 좀 해주세요. 아, 초반을 놓쳐버렸네. 의문의 흘리기. 해설이라고 할 건 없고 저는 그냥 보는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 도군각 시도하다가 우종으로 대가리 찍어버리고 뚝배기 존나 때리죠. 초지. 아 그 와중에 샤오 육불 존나 큰 거 봐. 리비어드 누르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 아 아저씨인가요? 나이 공격. 나이 공격 펴펴. 아, 체력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모드 때문에 그래요. 모드 때문에. ELK 1타. 와 비겁하죠. 공황 AP. 어 막 굴러다니고. 오. 그래도 지금 대책을 강구해온 것 같은데 로우킥으로. 하지만 와 이거 존나 오졌죠. 아 근데 콤보. 아, 이것을 위해서 콤보를 덜 때린 것인가? 큰 그림인가? 자종 원투 빵. 상보를 시작. 아 상보 도군각 너무했죠. 저까지 안 가겠지? 와, 뻥발로 카운터 먼저 냈고 뒷무릎? 아 나우로 때리네 그냥. 오 웨이브 무서워요. 아 저기서 전심하고 원투 있으면 확정인데 아깝죠. 스킬이 될 것인가? 와 가캐릭 역시. 어? 아 방금 저 한 대가 헛친 데미지로 죽었으면은 물세 엄청 어지럽죠. 우종으로 찍네. 멋있는 척하네. 이즈 걸렸죠. 벽 거리 잘 치고 이렇게 하니까 원잽으로 전장. 근데 뭐 샤오유잖아. 와 잘했죠. 야 이거 좆된 거 아니야? 이거 좆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일단 첫 시합에서 약간 불안한데 몰라요. 일단 턴 넘기고 갈게요. 약간 불안불안한데 왜까? 약간 무서운데. 아 소담님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몰래 공부한 성과가 있나요? 어제 그 샤오유 공부한다고 간 게 소담님 방송이었거든. 내가 궁금해서 소다님 방송을 들어갔다가 공부하는 현장을 라이브로 목격했지. 근데 어제 자기가 준비한 게 또 나름 있더라고. 아 지금 채팅창에 소담님, 쿠단스님, 채배망님 잘하시는 분들이 좀 여럿이 모였죠? 이 세 개의 대결을 놓칠 수는 없다 이건가? 물세는 패드립 기본기가 오진데. 아 맞는 말이고요. 미야기님 왜 전화 안 언급해줘? 님들 저보다 게임 잘함? 아 미야기님 카포 하시는 분이 이러시면 곤란하죠. 야 이거 물세가 이기면 외과님이 대회에서 무릎님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세, 외과, 무릎 이렇게 상위 먹이사슬 성립되는 겁니까? 기대해볼만 합니까 이거? 아 맞아 스코어를 수정 안 했구나. 물세가 한판 이겼었죠 방금? 맞죠? 어 코스튬을 바꿨어. 아 이게 지금 그리고 제가 모드가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깐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좀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콤보 실수. 아 그냥 뭐 안정적으로 파수축이라도 때렸으니까 다행인데 못 때렸으면 억울했죠. 탄견. 어 허쳤는데 독타는 안 때리고 일단 안전하게. 아 롤킥 대가리 존나 때리죠 뚝배기. 야 샤오유 지금 고통에 신음하면서 누워있는 거 보소. 지금 좌종 위주로 가는데 로우킥이랑 뻥발을 엄청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제 샤오유 대책이랍시고 뻥발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진짜로 잘 안 쓰네. 원래 뻥발 비중이 엄청 높거든요. 이렇게 절대 판정에게만 최대한 쓰고 좋다 이렇게 좋아요. 좌종 1, 2, 3. 아직 저걸 파해할 감은 없는 것 같죠. 어제 소담님은 저거를 바로 그 봉황으로 피해서 때리셨거든요. 아, 좀 초조한 나머지 콕킥을. 따다당, 개사기 기술. 아, 막 걸어오죠. 어, 자운? 자운 완전 좋았죠. 뚱, 빵빵. 여기서 중요하죠? 아, 뭐죠?
놈진식 기본기. 놈진식 기본기. 아, 봉황을 잡지 마라 라고 지금 쓴 건지 모르겠지만. 아, 스톤 뜨지 못했죠. 콤보 잘 봐야죠. 동창각 AP. 아, 지금 전통의 자원 삑사리죠 이거는. 좋다. 이거 좀 큽니다. 자원 때렸으면 이렇게 기울지 않았을 텐데. 마무리 중요하죠. 뒤에손으로 굳이 이걸 굳이 뒤에손으로. 모두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가위차기. 아, 아직 스팀 패치 되지 않았다고 막 쓰죠. 굴러가고 탄견. 아, 탄견하는 줄 알았는데. 아, 잘 건졌어요. 아프진 않는데. 아, 긴장했죠. 약간 긴장한 것 같죠 그래도. 귀팔 막히고. 아, 뻥발. 귀신같이 봉황이 피해지는 거 봐. 이래서 쓰면 안 돼요. 일단 가위차기 하고 나서 안전하게 그 후속 심리로 도파로 계속 걸고 있는데. 뭐 일단 반학정이니까 나쁠 건 없잖아요. 뒤로 일어나면 학정인데. 근데 더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을지. 뻥발 좌종 기상 왼손으로 주전. 아, 패링 좋았는데. 아, 이거 너무 욕심 부렸죠. 그래도 잡기로 좀 덜 아프게 맞았고. 좌종. 좌종으로 되게 이득을 점하려고 하는데 첫 세트에서는 좋았었는데 이게 크게 지금 효과를 바라지 못하고 있죠. 아, 카운터 났죠. 어제 연습한 성과 뒷무릎. 아, 와, 방금 굉장히 과감했죠. 정말로 정말로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보람이 있어요. 야, 질장 쓰고 이 뭐야, 유격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죠. 좀 전에 뒷무릎이 완전히 저는 승패를 가른 열쇠라고 보거든요. 어제 제가 소담님이랑 물새님이랑 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일단 스코어 수정할게요. 제가 봤었는데, 근데 공항을 어떤 기술로 잡을 수 있을지 계속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승패에 상관없이 어제는 완전히 유격이었기 때문에 계속 져가면서 그 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루킹 맞추고 횡 봉황을 뭐가 잡을 수 있는가. 왼발 호밍기, 뭐 로우킥 다시 한번. 네, 로우킥을 맞추고 또 로우킥을 하면은 샤오 횡 봉황 기술에서 보질 않고 지르는 기술을 로우킥이 카운터 낼 수 있는가, 이런 걸 계속 해서 보던데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네, 정말 정말 지금 일단 예상외로 저는 외과님이 솔직히 좀 처음에 압도적으로 오히려 가져갈 줄 알았는데, 물새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져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요, 물새가 이겨도 저도 일단 욕은 먹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 욕 먹을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일단 결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일단. 그 와중에 일러스트부터 봉황을 잡고 있는 우리 샤오유님. 저렇게 일러스트부터 봉황 자세를 과시를 했어야 됐나.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드를 지금 역해 모드를 입혀놔가지고 엘리자 화장이 돼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주세요. 보기 불편하셔도. 네, 안전한 콤보. 저까지 가나요? 네, 방콤보 굉장히 절대됐죠. 바닥 때문에 안 들어가고. 아, 뭐죠 이거 방금? 샤오유의 빙의했나요? 초점프 패턴에. 소점프 막 로우킥하고 연어퍼. 연어퍼로 카운터 히트 시작. 홍보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저까지 원잽 가추장. 좋아요. 갉아먹고. 아, 방금 아까웠죠. 살짝 아까웠지만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농진이 또 이게 은근히 역전하기 좋기 때문에. 아, 가위차기를 맞아서 좀 심리가 방금은 일어나는 타이밍에 도타를 갈기려고 했는데 낙법 타이밍이 안 맞았죠. 따다당. 자, 역시 개사기 기술 은침. 아, 채팅이 지금 채팅을 좀 적극적으로 몰아달라는 건가요? 잠시만요, 2판 끝나고 수정하겠습니다. 2피가 너무 안 보이긴 하네요. 탄견. 아, 방금 위험해 보였죠? 반응했지만. 아, 좋다. 이건 완벽히 노렸죠. 콤보를 좀 약한 걸로 때렸지만. 동창각. 아, 이거는 애매하게 횡을 치다 맞은 것 같아요.
커맨드 잠 못 풀고 최상황 짠말 이거 반확정인가요? 움직이면 반확정인가? 조합이네요. 초호집 픽사리 단식의 초호집 픽사리 꽝발에서 자정으로 꼬고 하지만 상보가 원잼을 피하죠. 아이고 아파라. 아 뻥발 계속 나락으로 꼬장 부리는데 이 라운드만 어떻게 가져가면은 또 몰라요. 통발 벽에 가둬두고 아 하지만 무작위 가위차기 아직 스팀 패치 안됐다. 아 초지 이거를 이지를 어쩔 수 없죠. 걸릴 수밖에 없네. 뇌가가 하나 더 가져갑니다. 스코어 수정하고요 채팅창도 지금 네 조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채팅창을 줄이잖아요. 이게 지금 옆으로 모는 게 안 되는데 채팅창을 줄이면 또 이게 안 보여 채팅이. 그래서 일단 지금 아직 하기 전이니까 폰트를 여기서 바꿔줘야겠죠. 잠시만요. 좀 더 크게. 20픽셀 정도 넣어볼까? 자 채팅 잘 보이나요? 채팅창을 없애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할 때 시청자들의 반응을 좀 아무래도 같이 보이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채팅창을 켰어요. 지금 괜찮은 것 같죠? 아무래도 좀 절반 내려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더 조절할게요. 한번 체크해주세요. 대충 설정하고 집념의 물세. 이따가 그 추첨하는 거 관련해서도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스코어 현황은 누가 어떻게 내기를 거뒀는지 저한테 이따가 공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4 3타 카운터 이득은 뭐 많지 않지만 아 여기서 바로 1-2 눌렀으면 확정인데 망설이다가 흥미가게 카운터 났죠. 기작고 확정했지만 몰랐을 리 없지만 우리 앞에서 못 눌렀겠죠? 이상킥 아 누리고 완전히 이건 예상하고 쓴거죠. 친구가 보고 썼다기보다 따다닥 무적의 기술이야. 저것도 너프 쳐야 하라다. 씨발 이메일 하라다 이거 해야지. 이메일 하라다 누가 좀 해주세요. 원체 뒷무릎 굉장히 짜잘짜잘하게 하려고 하는데 샤오유가 점점 더 좀 아 이런게 좋지. 샤오유가 하이킥이 바깥이 가겠죠? 원체 파티장 아 역가드 마음이 급해서 걸릴 수밖에 없었고 이번 세트는 압도적으로 외과님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아 뭐하는 거야 저기 시작 부탄 너무하잖아 진짜. 아 나는 누구도 응원하지 않거든 사실. 근데 방금 시작 도타 보면서 좀 화가 나려고 그랬어. 공항 AP 어 막 날라다니죠 막 굴러다니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다들 스팟 꺼라 얘기하지만 가끔 이렇게 샤오유 하는 사람들 보면 굴러다니고 날라다니고 하잖아. 그러면 이게 여자 크리스티 대신 나온 건지 여자 고우키인지 난 알 수가 없어. 다운로드 완료. 다운로드 완료인가요 이거? 죄송합니다 소담님. 죄송합니다라고 지금 채팅 치셨죠. 거의 샤오유를 욕하면은 자신을 욕한다고 지금 거의 샤오유 그 자체로 네. 여자 고키는 엘리자가 있어요. 예 맞아요. 엘리자보다 근데 샤오유가 더 자주 뛰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발이 땅에 안 붙어있어 샤오유도.
그나저나 오동님 드라 어셀트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아 아니야, 삼덕도 못 쓰고 어셀트도 못 쓰는 찐따 새끼. 응, 아니야. 와 진짜 이걸 250명이 보고 있나요? 이게 실한가? 이거 아마 개일 인원도 개일 인원이지만 체배방님이 그 포스팅해 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좀 넘어오신 게 클 거라 생각해요. 역시 갓배방님이죠. 개일주. 어디 지금 보시기 괜찮으신가요? 여자 고우키 개아님? 기스 하워드인가 뭔가? 기스 하워드 이문의 여자 고우키 행. 예, 보통 여캐보다 기스 하워드가 가슴이 크긴 하죠. 가슴이 크긴 하죠. 제리베리 민고님 짱. 아 맞아, 스코어도 수정해야 되는데. 예, 지금 게임 내용을 놓치게 해드리고 싶진 않기 때문에 이판 끝나고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보드와 다르게 2대2에요 2대2 참고하시고요. 빵빵 로킥. 일단 어 흘리기 굉장히 좋았어요. 뭐 할 게 없으면 로우킥으로 다 해먹으려고 물세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맥가님이 얼마나 잘 처리하시는지 따라서 와 생겸 패링 준비해온 게 잘 먹히고 있죠. 부르기 탄견. 네, 지금 공황 잡는 기술을 아까는 그냥 자원을 따지르거나 해가지고 대체를 했지만 아무래도 점점 하단의 비중이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한견 패링 했지만 뭐 큰 건 안 들어갔고요. 간부죠, 공창각. 저 가위차기 저거 좀 화나서 흘려버렸죠. 게임 내적으로는 물세가 잘못했고 게임 내적으로는 외과가 잘못했죠. 로우킥 일어나는 중이라 바닥을 때렸어요. 레드 여기서 콤보를 잘 때리면 아 벽에 가까워서 와 진짜 존나 너무한다. 일어난 애한테 그냥 쌩 도타 갈겨버리기. 뭐 근데 물세가 바라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중 히트 에토. 이거 렌치 빅살인가요? 역사와 전통의 빅살이. 와 이걸 흘리네. 어떻게 흘렸죠? 자주 쓴 기술이 아닌데 어떻게 흘렸을까? 공창각 어 막 훌쩍훌쩍 뛰고 엘리자인가요? 봉황 봉황 역사와 전통의 봉황 자세. 뭐 원투 포 퍼치고 스타 스크류 벽 앞입니다. 우종으로 찍고 초울지 발악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 레드 이즈 걸리죠. 발악하는 걸로 그냥 끊어보려 했는데 프레임이 되지 않고. 와 저거 굉장히 좋았죠. 이게 지금 철개 방송입니다. 상보 아 상보 도중각으로 또 해먹으려고 정말 못됐죠. 아 싸대기 횡복잡기 ELK 아무 의미 없는 뒤구르기 곽선은침. 그 와중에 초안 양작 픽셀이 정말 역겹죠. 아 로킥 아 존나 너무한데 진짜 거기서 도타를 또 싸지르네. 뭐 하지만 회전을 할 말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스코어 수정하겠습니다. 외과님이 현재 지금 3판 이기셨고요. 예 이렇게 됐고요. 도도유가 이걸 또 턴 넘어가는 것도 귀찮다. 근데 이거 귀찮아. 하라다가 이것도 퇴치해줬으면 좋겠어. 관전 모드 옵저버 모드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메일 하라다 왜 안 하죠 다들. 미야기님 그 나이가 있으신데 이제 인방충 같이 이렇게 좀 채팅 치시는 거 자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야기님 3연승이면 위험하죠. 캠 틀어주세요. 미남 평수원님 캠 키면서 남창방. 이거 아 이거 제가 법방 하는 순간 시청자 500명 그냥 찍죠. 이제 이게 제가 지금 방송이 폭발할까봐 일부러 밥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원 간다 버섯. 어머 스톱 오빠 어머. 아, 250명이 이걸 보고 있죠. 와 정말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다들 할 일이 정말 없죠. 이런 매치를 250명이. 아 예 어쨌든 관심 감사하고요. 제가 방송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맛으로 방송하는지는 알겠네요. 와,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외과님이 그래도 리비아드를 룰러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역시 계급은 어쩔 수 없나요? 원투 따다닥. 막 구르고 의미 없는 구르기, 의미 없는 몸지랄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공황 막 구르고 뒤돌고. 아, 왠지 눈앞에 서치죠.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거의 브라이언 도발 흐드드드 하는 거그 수준이죠. 탕견은 계속 깔고 있는데, 와, 아까 전에는 이제 상복 가드시키고 자기가 이제 도군각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제 걸었으니까 뒤도어있는 거 알고 먼저 행복 잡기로 상보 대처가 전혀 안 돼요. 자, 이거 킹인가요 샤오인가요? 존나 때리죠. 뚝배기 뚝뚝뚝뚝. 콤보 안전한 걸로 물세도 좀 쫄리죠. 자, 벽에서 뭐지 고우키 점프손인가. 콤보 잘 봐야 돼요. 와, 벽 깨졌으면 방금 오졌죠. 근데 벽이 깨지지 않았어도 콤보 정말 잘 때렸습니다. 벽 돌리기가 오졌고. 와, 이걸 때리나요? 죽겠죠. 이거는 죽었습니다. 자, 김치의 매운맛을 보여주면서. 자, 드라마 정직하다는 건 내가 리비어드 찍은 걸로 거짓말이라는 게 확정돼. 아, 채팅 팩트폭행 질이죠. 아, 사망마발 카운터로 잡기 하면서. 아, 저 극기 상하면 맞는 건가요? 왜쓴 거지? 놈진 이거 역전하기 힘들어 보이죠? 저거 원투포가 지상 히트했으면 데미지가 워낙 센 벽방기이기 때문에 노려볼 만했지만, 공중으로 맞았기 때문에 역전의 껀딱지가 전혀 없었어요. 자, 4대2 스코어 수정하겠습니다. 4대2. 쿠단스님 삼독도 못 쓰는데 리디어 드세요? 아, 이게 보시면은 결국 콤보를 못 써도 기술을 못 써도 철권만 잘하면 계급이 올라갑니다. 물론 샤오유는 좀 예외입니다. 저기 있는 리비어드 룰러는 좀 예외로 쳐주세요. 저거는 좀 다른 겁니다. 전혀 궤를 달리하는 리비어드 룰러이기 때문에 각게 생각해 주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그 와중에 지금 스트리머 배고프답니다. 아, 배고파. 밥 먹고 왔는데 왜 배가 고프지? 나 컵라면 두 개에다가 간식에다가 탄산음료까지 우걱우걱 했는데. 역시 파워고인가? 아예 로딩하는 시간이 너무 너무 그거다. 너무 길다. 너무 개꿀잼 매치라서. 싱글 모니터 찐따라고? 정말 너무하네. 아니, 사실 옆에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 근데 그건 플스용 모니터지롱. 우리 이쁜 플스짱한테 연결해 줬지롱. 플스 좋아. 갓플스. 플스 하면 정말 좋아. 플스 얼마나 재밌는데. 뭐 세계 대회 나갈 연습 미리 해어해 해놓을 수 있는 기회 아니야? 내가 말하면서 좀 어이가 없었죠. 진짜 플스는 렉 걸릴 때 진짜 오지게 걸리더라. 존나 짜증나. 라운드 원 파이트. 무페이퍼. 아, 방금 14 드릭에 저렴하게 때렸죠? 아, 무페이퍼님, 부캐 좀 그만 돌려요. 아, 온라인 주황단만, 오버로드만 돌리면 갑자기 막 조시 이런 거 튀어나와가지고 죽겠잖아. 하지 마세요. 꼭 주황단에 괴롭혀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악마발. 샤오일과 역전이 용이한데. 오! 아저씨 공격, 나이 공격 당했죠? 자, 벽, 아이고! 대쉬의 아바, 오른손, 왼손이었던 것 같은데. 자, 줌마찰, 딸피 갓갓 기술 줌마찰 좋습니다. 사실상 유동 리병 빠양이래. 아, 저 조심해야 되는데. 탄경 캔슬하고, 아, 탄경 캔슬이래. 은침 캔슬하고 탄경으로 카운트했죠. 원투 원안 하고. 아이, 뭐죠? 확정타 이지. 아, 이거는 정말 답이 없죠. 아유씨, 본인 월드투어 때를 지금 게임으로 재현하네요. 이기고 막 봉황 잠겨온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나저나 코스튬 좀 이쁜 걸로 바꿔주면 안 되냐? 야, 잘 그렸어? 벽까지. 아, 역시 3타를 안 때린 게 답이었죠. 원투. 아, 상단 중단이 아니고 이타 상단 안전한 거 일단 앉지 않았고요. 흑대시라면서 거리를 벌려봐도 이대로는 이지만 걸리다 끝날 뿐이라 룸진이 뭔가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죠. 소용이 있나? 레이지에서. 아, 네버마인드. 네버마인드. 역시 철길 펠레 말만 하면 틀리죠. 자 벽까지 침착하게 다시 물세 멘탈을 잡고 도궁각 투원포. 자, 건지고 뿡빵 벽까지. 이번에 3타 다 때리고. 아, 도타로 마무리. 오, 보죠, 방금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패턴을. 김치. 아, 김치. 아, 고춧가루가 덜했죠. 고춧가루가 덜했어요. 이 정도 김치로는 아직 스파이시의 단계에 도달할 수 없지. 코리안 김치 베리 스파이시. 뻥발 적극적으로 다시 나락을 쓰고 있어요. 정신을 차렸죠, 아무래도.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서 흐름을 한번 끊어야 돼요. 초지. 나루토의 초지 아닙니다. 기술을 믿는 초지입니다. 뒤돌고 아무런 의미 없는. 아, 이번에 카운트 안 나죠. 탄견 참았어요. 공창과 끊고 격콤 하겠죠. 원잽 전장 아니야. 원투포 심리. 아무 의미 없는 전심 자세. 웬어퍼 여기서. 아, 이걸 흘리네. 삥. 이겼습니다. 아, 게임 내용이 정말 핑핑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 드립 수준 죄송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졌죠. 멜카님이 초반에 두 판 지면서 약간 좀 힘든 모습인 것 같았지만 금세 지금 스코어가 5대2지만요 이게 그냥 5대2랑 5연승을 했던이 아니지, 5연승을 한 상태의 5대2랑은 정말 기세가 다르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10선승 라인업보다 지금 채팅창에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 라인업이 더 쩔어. 뭐야 이거. 후단스님, 꼬꼬마님, 뭐 소담님, 무슨 철창들만 모였어. 역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예, 소담님이랑 스타일이 많이 틀리죠. 물론 저는 철알못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소담님은 정말 화려하죠. 정말 화려한 데 비해서 외과님은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족같이. 예, 죄송합니다. 예, 정말 족같이 게임하는. 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철결에서 가장 히트다 히트 유행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멍구리 이김.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발발했는데요. 어떤 고정 닉네임이 그냥 장난으로 나온 물새랑 멍구리랑 14라면 누가 이기냐는 글에다가 멍구리 이김이라고 댓글을 담으로써 물새가 거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 라는 식으로 싸움을 걸었는데 그 글에 외과님이랑 물새님이 또 시비가 붙으면서 13승까지 발발하게 됐죠. 자, 나락 뻥발 1피씩 주고 나락 좋았죠. 거리가 짧아서 전장 3타 맞지 않고 탄경 카운터 홍보 마무리하고 조도유 실현하죠. 아, 조도유 당하고 있다. 아, 이거 무슨 문제라도 조도유 당한 것 뿐인데 무슨 문제라도. 철부심이 부른 비교. 하지만 게임 내용 자체는 지금 재밌기 때문에 저는 왼포 보고 쓰는 척 좌종 1-2-3 1-2-4죠 홍보 굉장히 아프고. 아, 후상황 축이 안 맞아서 로킥. 와, 자산각 저거 완벽한 빅살이죠. 정말 뻔뻔한 빅살이. 뚱뚱땅 외너 퍼포 이탈을 아직 쓰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자, 자기 업포 가드시키고 심리 걸기 전에 엇박자 뻥발. 아, 이번에 확정타 때리죠. 예, 이제 놓치지 않아요. 공창각 가드하고 초지 간식 이행으로 살짝 피했죠.
같이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 괜찮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잘 갈가먹고 있죠? 와 이거 끝났습니다. 동창각구소 조도유 당한 것 뿐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자, 센 콤보 벽까지 도달하지 않겠죠? 후 상황을 잘 봐야죠. 공창각? 와 뭔가요? 뭔가요? 의미 없는 몸지랄 공항 1타 드리케 투원 드리케 하고 와 괜히 대놓고 앉아있죠? 나락을 못쓰게 보고 무서워서 자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러다니고 막 카포에라 아니죠 이거? 아 뭐야 뭐하는거야. 자 2타까지 계속 싸지르는 중 나락 어거지로 나락으로 쫓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게임 내용 자체는 이제 몇 단계 더 와 레드로 그냥 대가리 깨버리는 짬발 이제 짬발을 채용하기 시작했네요. 아 아직 패치가 되지 않은 가비차기 당했다. 하단일 줄 알고 컷킥을 했지만 가비차기 당했다. 콤보 오 굉장히 좋죠. 아 원잽 전장인대로 허치는 조두위의 위험 상고 아 역가대 패턴 하지만 공간이 모자랐습니다. 이거 나락했나요? 야 역시 나락이죠. 나락 같았어도 나락했을 거야. 조도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김치가 맵죠 지금. 김장 시즌인가요? 6-2 스코어 지금 3배 차이로 압도적으로 벌어졌어요. 이대로면 그냥 진짜로 외과님이 나락 다 맞아주고 게임 내용 자체로만 보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이기나요? 레아까지 써가면서 와 별별 인간들이 다 등판하네. 채팅창에 전업부근님 등판하셨습니다. 자 물새 그에게 10선을 줘서 탈결한 우리 전업포그님 등장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오셨죠. 호구형 돌아와요. 호구형 돌아오세요. 많은 이들이 리 얘기만 나오면 항상 호구형을 찾는 그 이름 예토젠세로 다시 오셨습니다. 자 다음 매치는 어떻게 될지. 물새가 정신 못 차리면 이거 못 이기죠. 초반에는 대처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공부를 덜한 게 아니라 경험이 약간 좀 하루 만에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조금씩 꼬이는 것 같아요. 초반대로만 갔다면 스코어를 쫓아갈 수 있었을 텐데 철길 연합에선 리 유저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아이고 리 너무 약 리 상필 리 너무 약해요. 상향해주세요. 많은 이들이 외치는 리 너무 약 리 상필 5점 무죠. 이거 낙법 쳤죠. 와 역시 그래도 쓸데없는 거 맞고 죽진 않겠다는 로우킥 뻥발 지금 완전히 단순하게 가고 있죠. 와 정말 좋았습니다. 정신을 드디어 차렸나요. 1-2-3 이게 전장이 허치니까 아예 1-2-3으로 찍고 확정 타를 때리던가 아니면 저렇게 심리를 거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하려면 로우킥 가다보 기상킥 공창각에 지금 너무 말리고 있어요. 아까부터 공창각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안되고 있는데 자 2타 상단 이거 조심해야죠. 이게 막히고도 심리가 걸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2타 상단을 안겠다고 하면 또 2타 중단으로 이지가 걸리는 아니면 1타를 가드시키고 공항을 잡기도 하는 그런 조도의 다운 기술. 아 이거는 누워있을 줄 알았죠. 자 아 진짜 존나 너무하죠. 아 내가 6-2다 싸질 테니까 드리케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지면 너의 탓이다. 정말 아나무인으로 시작하자마자 도타를 싸지르는. 하지만 토빙기로 정의 구원하나요? 좋았죠? 전장 들어가겠죠? 하단! 이거는 하단인 걸 알면서도 내줄 수밖에 없는 심리를 위해서 예 그쵸 배꼬집기. 아 드리케 굉장히 날카롭지만 아 귀신 이타 존망 기술 역시 가케릭 노말진. 자 뻥발 허친거 들키는 당하지 않고 탄견 패링 했지만 뭐 특별히 없죠.
66 APAP를 잘 쓰시네. 뭐야 저거? 고우키냐 진짜로? 자, 확정타? 와, 뭐지? 10대 5 예상한. 우리 갓구망님이 10대 5를 예상하신답니다. 그래도 물쌤님이 3점은 더 쫓아갈 거라는 예상. 확정타 때렸죠. 이제 놓쳐서는 안 되죠. 와, 왼치 좋습니다. 공항을 노려서 왼치를 냈다. 자, 이거 생각 잘해야죠. 아저씨 공격! 아저씨 공격! 자, 몇 살이십니까?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실버타운에서 근무하시는지? 와, 지금 정말, 정말 긴장되는 순간. 아, 상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조도유 당했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스코어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물쌤님이 지금 못하고 있다기보다는요, 정말 조도유를 정말 말 그대로 이름값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죠. 샤오유가 아니고 조도유잖아요. 누구보다 족같게 게임하고 있죠. 예, 지금 멘탈이 완전히 나갔어요. 웰까님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리비어드 룰러는 다른가요? 전설의 그 남자를 이기고 대회에서 봉황 자세를 실제로 잡은 남자. 역시 홈모노죠. 홈모노 샤오유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홈모노 샤오유. 정신 상태를 바친 대신에 샤오유의 실력을 얻었죠. 자, 탈결 준비는 어떻게 돼가시는지 이렇게 지금 채팅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아,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르죠. 혹시 정말 만에 하나 이대로 파죽지세 8연승을 해서 6대10, 7대10으로 끝낸다던가. 예, 꿈을 잠시 한번 꺼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꿈도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수담님이랑 어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샤오유에 대한 정형화된 파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임이 꼬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모르면서 싸지르는 게 가끔 더 무섭단 말이죠. 그리고 쿤보 실수는 물세님답지 않았고, 봉황 투원 보고 때리는 척. 아, 쿤보 실수 정말 멘탈이 너무 나갔죠. 외종이 안 나가는데 이게 좀 많이 큰데. 우종, 자, 1타 자견포. 아, 상보 도금각 잊을만하면 또 나오는 콤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에잇, 그냥 싸지르는 에잇. 자, 봉황. 와, 탄견, 모아 탄견으로 완벽한 DK. 자, 하이킥 뻥발. 이건 절대 판정이죠. 피할 수 없죠. 와, 에터, 에터 도타 굉장히 좋았죠. 자, 역가드 패턴 해봤지만 호미각으로 그냥 끝납니다. 단발성으로. 자, 개도 전신 잡고. 저거 잡으면은 원래 마이너스가 심하죠. 근데 봉황을 잡는 우리 역시 모든 걸 봉황으로 해결하는. 자, 아바 왼발만 쓰고 있죠. 자, 아바 왼발로 걸어다니죠. 와, 뭐죠? 난 이것만 쓰겠다. 벽까지. 여기서 또 김치, 코리안 김치, 베리 스파이시. 자견포. 공식 카운터 났기 때문에 약간 찔끔했겠지만 1프레임만 느렸어도 물세가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뒷무릎, 뒷무릎을 계속 자잘한 거 느리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선택을 저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잘 맞고 잘 때리고 자기는 크게 데미지 싸움을 잘하는 것 밖에 없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자, 탄경 카운터 나고. 이거 조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원잽, 자견포, 아, 상보로. 초지 바닥 때문에 맞죠. 와, 쓰레기죠. 와, 인성 나왔죠. 와, 뭐 하는 겁니까? 이메일 하라다. 자, 공창각 가다고 오히려 이제 걸리는. 와, 자원으로 띄우긴 했는데 뒤로 띄웠기 때문에 오히려 콤보가 약하게 때리는 감이 있고. 자, 이렇게 벽까지 가도 지금 몰라요 아직. 거의 철길 펠레. 모른다고 말하자마자 그냥 끝장 내버리죠. 정말 너무하죠. 와, 곽사는 짐 가다가. 와, 좌종을 하네요 저기서.
근데 그것도 봉황으로 피하고. 이 세상 게임이 아니죠. 뻥발 좌종. 지금 뻥발 다음에 히트 시키고 계속 나락이랑 전신 자세 해가지고 좌종으로 이지를 걸고 있는데 이미 걸려줄 생각이 없어요. 나락을 딱히 막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죠. 그죠? 좌종도 지금 3타를 원투 3, 3타를 공항으로 피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히트가 되면서 프레임이 부족해서 안 맞은 게 아닌가. 역시 레이지 때는 줌마찰이 짜세지. 역시 줌마찰이지. 자, 스코어 하나 쫓아갑니다. 7대3. 어떻게 일단 파죽짓에 외과님을 저지했지만 이 다음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과거에 여기 채팅창에 있는 김유진님이랑도 10선생을 했었거든요. 그의 닉네임을 코마치 짱짱걸로 만들어버린 우리 리유저 코마치 친오빠님. 여튼 예, 근데 그때도 7대1로 뒤쳐지고 있다가 9대9까지 따라붙었거든요. 뒷심은 알 수 없어요. 물론 그때랑은 상대가 많이 달라서 가능성이 좀 더 희박하지만요. 그래도 뚜껑을 따보기 전에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0대5의 만원 배팅 꼬꼬마님. 근데 대체 어디다가 배팅하시는 건지 어디다 배팅하시는 건가요? 허공에다가 그냥 알지 못할 누군가와 스포츠 토토를. 자, 옆 직원들도 10대5를 거셨다는 쿠단스님. 뭐 이거 만원 걸면 뭐 만약에 메카님이 지면 만원 그냥 철길에다 뿌리는 겁니까? 뭡니까? 팽투원 몸캠 대박난다에 건다. 이거는 팩트에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몸캠을 틀어버리는 순간 와! 뭐죠 이거? 뭐죠? 조도유에서 조수로.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 뭐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썸네일? 오버로드 밑에? 그의 얼굴 사진까지 완벽. 좆 그 자체. 진짜 존나 웃겨갖고 말이 안 나오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과거 맥가님이 철길에 쓴 적이 있거든요. 나의 좆은 정말로 못한다. 정말로 해자 그 자체라고 썼거든요. 야, 이걸로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존나 뜨들게 맞고 있죠. 이거 안 되는데요. 이러다가 지면 치명적입니다. 7대3과 7대4는 엄연히 달라요. 깝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그냥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은 뭐 동정인가요? 동정표인가요? 아, 그 와중에 앉아있다가 쌍비 2차 맞죠? 폴이 이래서 좋아. 자, 화세축. 하지만 이걸 이기게 되면 완전히 정신승리 완벽히 가능하죠.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아, 3타 헛치면서 와, 존만 게임. 와, 열심히 좁혔는데 단 한 번에 철상거로 피가 똑같아지는 마술. 자, 용포이타 캔슬 어퍼. 완전히 모조리 조패턴만 구사하고 있죠. 와, 어퍼 그냥 막 싸지르고 오다 맞으라고. 완전히 자본주의식. 아, 그 개를 좌본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자본주의. 내가 싸질러도 괜찮다, 맞춰서 내가 이득이면 좋다 라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려워 보이죠. 자, 조시 조찌라는데 뭐가 문제죠? 채팅창 솔로몰. 자, 뻥발 되게 좋습니다. 개기는 걸 의식해서 양손을 깔아봤지만 개기지 않았고요. 자, 족기술만 쓰고 있죠. 골라서 하이킥 콤보 끊기라서 들어갑니다. 자, 이 다음에 아, 이 아저씨 공격 너무했죠. 솔직히 와, 폴 너무 두들겨 맞고 있죠. 이대로 끝나나요? 전장 바닥 땜 끝납니다. 이거는 너무 같죠. 아무래도. 자, 10대4 그거 누구 배팅인지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거 아무래도 본인이 부계정으로 10대4의 배팅을 걸고 지금 하나 스코어를 헌납해 준 게 아닌지. 자,
이거 완전히 조작 방송이죠? 거의 이거 오피셜 대회에서 했으면 캐스파 승부 조작으로 이거 난리 났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부 조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력이었습니다. 외깔님 아무래도 제가 폴은 외깔님보다 잘한다고 자신합니다. 정말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좀 너무했죠. 자, 스코어 바꿔야죠. 예, 스코어 바꿔야죠. 자, 7-4. 이거 예능을 찾다가 진짜로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갤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지만, 이게 갤질을 잃는다는 게 갤창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일상에 숨 쉬는 것과 같은 한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뭐 치명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무료함의 공백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똥글 싸지르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 자, 이거 잉크보다 시청자가 많죠? 완전히 빅매치죠. 자, 아 이거 맵이 지금 원래 미시마 도조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모드가 돼있어서 호마루 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깡과 나리즈맵 이 맵을 굉장히 좋아해요. 5 DR 때부터 있던 그 설정의 맵입니다. 호마루예요. 이렇게 지금 박터지게 싸우는 동안 지하에서는 진파치가 울고 있겠죠. 아, 안 건져지고. 빠바방!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안 일어나겠죠? 배짱 부리고, 와, 역시 갓기슬 준마찰. 간마찰, 찬양해. 자, 벽까지 갑니다. 아, 콤보 욕심 부렸지만, 안 됐죠. 자, 방금 웬만한 홈링기 굉장히 좋았고요. 아, LP. 그냥 뒤돌아서 LP만 존나게 누르죠. 아, 간드 당하고 자기가 오히려. 와, 벽 뚫리기 시도했지만 욕심쟁이 우후훗. 확정타. 아, 확정타? 저거는 애매한데. 여튼 맞았습니다. 으흠, 뻥발. 아, 막 움찔움찔움찔 몸지랄. 힘이 없는 몸지랄. 아, 통발. 욕심이 커요. 자, 원투포. 와, 원투포를 도금각으로 피하는. 이게 바로 샤오유식 기본기. 이게 바로 샤오유식 베이직 테켄. 기자세 곽사는 침. 보고 막았죠. 아니, 보고 막는지 현실 잘 모르겠지만 보고 막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얘기해줘야 기분 좋잖아. 슬라이딩. 한 번도 안 쓰는 슬라이딩까지 마음이 좀 급해졌죠. 거의 그 무협지에서 왜 있잖아, 그 뭐라 그래, 그 뒤로 구르는 거 있잖아, 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치욕적인 거,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었죠. 이기려고 슬라이딩 썼죠. 아, 왜 저 엉픽살이 나면서. 와, 패링. 이건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세트를 잡으면 가만히 있을지도 몰라요. 1, 2, 3. 자, 에토! 준마찰. 이제 와, 끝까지 준마찰하네. 좋았어요. 이번 세트는 확실히 굉장히 금방 끝났습니다. 7-5까지 쫓아왔어요. 모릅니다. 이거 아까 전에 그 폴 피닉스 한 판이 스노우볼을 불러오는가. 자, 역배각 날카롭습니다. 자, 아, 이거 혹시 이거 막 10-8 찍은 픽스터 있나요? 10-8로 스코어 찍은 픽스터 있나요? 이거 완전 명품 픽스터 아닙니까? 이거 뭐지? PPAP인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춤춰야 될지 말지 눈치 보고. 개꿀잼 몰카인가? 이때 갑자기 막, 멍구리 나오면서. 춤추는 거지. PPA 춤추는 거지. 사실 개꿀잼 몰카였던 거지. 그런 거지. 자, 10-5 걸었던 우리 갓꼬마님의 만원이 벌써 날아갔죠. 거의 철계의 펠레. 데뎃 닌겐상. 배팅을 대국적으로 하는 대수. 데데데 닌겐상.
갑자기 캠 켜지고 PPA 추면서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와, 저희 보시면 까만 주먹 7개와 황금 주먹 7개 대조되는 모습. 하지만 최초가 아니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와, 좋아요. 저까지는 가지 않지만, 아, 로우킥으로 너무 게임 다 해먹으려고 하죠? 뻥발. 와, 지금 안 맞는 거 보고 캔슬했죠? 역시 조도 유저. 콤보 욕심 부렸습니다. 아, 몸지랄, 몸지랄. 거의 차세대 하우. 콤보. 아, 잘 때렸죠? 네, 정말 잘 때렸죠? 와, 원투. 빵, 빵. 아, 패링 했는데, 아, 아쉽죠? 와, 완벽한 딜캐. 14 딜캐, 정딜캐 때렸죠? 자, 찍고, 1타 하고, 이, 아까 전에 2타를 워낙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자, 66 AP 계속 2타까지 맞은 거 보고, 지금 또 1타 맞추죠. 아, 뭐죠, 방금 뭐죠? 자, 나는 데미지를 포기하고 네 머가리를 존나 때리겠다. 거의 스티브 키콕 수준이죠. 대가리 딱 때라, 딱. 좋아요. 좌종 1, 2. 와, 좋아요. 통발 굉장히 좋아요. 뻥발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래도 통발도 준수했습니다. 1, 2, 호밍기. 가드대고 이득인 초토밍기. 뻥발 가드하고 상보 깔아놓는 모습. 이렇게 하면 14프레임이기 때문에 상보가 뭐 양손에 썼으면 같이 맞았겠지만, 뭐 일단 안전하게 깔아놓는 모습이죠. 아, 탄견. 침투 탄견. 와, 지가 손해인데 주전 존나 쓰죠. 알 수가 없는 그의 테켄. 천상계 스킨은 역시 다른 것인가. 전장 안전하게. 와, 전장 죽기. 자, 역시. 와, 뭐죠? 완벽한 닐캐로. 이거 샤상고 안 때렸고 자경포 때렸으면 또 몰랐어요. 짬발, 짬발. 동전 죽기래. 돕고 싶게 했지만, 아, 아무 의미 없는 주전에 카운터 나는. 결국 다 부질없죠. 차우유 앞에서는 어떤 몸질이라도 부질없죠. 역가드 시도하지만 응, 아니야. 자, 오, 패링했죠. 투원폴, 3타. 카운터 났죠. 자, 우종으로 찍고, 좌여종. 으씨, 뭐야. 저걸 앉았어. 대단하죠? 아, 예, 뻥발을 지금부터 또 써보는 게 어떨지 싶은데, 와. 지금 이거 끝나는 거를, 잘못하면 끝낼 수 있는 거를, 날카로운 통발로 그냥 끝냈습니다. 예, 저 파드축이 주전이라고 불리는 기술이에요. 예, 좋습니다. 와, 방금! 엄청나게 날카로웠죠? 벽까지 안 가지만. 와, 콤보 뭐죠? 이거 전통의 삑사리가 아닌데, 이거는. 완전히 미숙한 삑사리였는데. 긴장했나요? 천하의 물새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역시 조도유. 와, 뭐죠? 조도유 당했다. 나라 허치고. 뭐야? 김치 AP. 자, 그의 음수에서 김치 레아가 나올 것인지. 트럼프 3타 카운트. 와, 김치 컷킥. 이러면 모릅니다. 레아랑 레드 몰라요. 특히 레드를 조심 하기가 무섭게. 진짜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만 하면 다 죽여버리잖아 리얼로다가. 진짜 이거 이메일 하나도 해야 되죠. 7대6. 이거 스코어 다 쫓아왔어요. 진짜 모릅니다. 이게 폴 한 번으로. 아, 지금 물새님이 음료수 좀 꺼내오신다고 합니다. 저도 음료수 좀 꺼내올게요. 야, 트위치 아이디가 시발 리김이야. 이거 뭐야, 시청자님 중에. 와, 이거 아이, 필터링 처리하겠습니다. 여튼 아이디 굉장히 기발하네. 우리 물새님 지금 4연승 중이죠. 저도 음료수 좀 꺼내올게요. 목이 말라가지고. 자,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걱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누가 이기든지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리얼을 굉장히 팽팽하게 가고 있죠. 자꾸 캠키라고 하죠.
아, 제가 여기서 눈물에 똥꾸쇼 하면은 하는 순간 진짜로 트위치 메인에 뜬다니까요. 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에? 제가 이래봬도, 에? 호빠에서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웰치스나 뜯을게요. 이제 약이 탄 웰치스를 마시게 되고, 읍읍읍읍읍읍읍. 와, 진짜 300명이죠? 뭐지, 저 양손 밀치기. 와, 이제 다시 똑같은 위치에 걸기 시작했어요. 전장 인타 안 맞는 거 알고, 아까처럼 대시가 부족했던 걸 알고 3탄에 쓰지 않았죠. 판단력이 빠릅니다. 하지만, 아저씨 공격. 나이 공격 당했죠? 대체 왜 맞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나도 보고 맞아. 어쩔 수 없어. 뻥발! 와, 방금 뻥발 원투 쓸지 양손 쓸지 고민했죠. 딩인가 아닌가 고민했죠. 자, 콤보 좋습니다. 아, 방금 레아 그냥 썼으면 어땠을지. 와, 우정 두 번. 대가리 딱 때라 딱딱딱 하고 찍어 죽이는 우리 정의의 노말신. 그 와중에 개보호 등판했죠. 물새님이 애초에 욕을 먹게 된 이유가 지금 채팅창에 오신 개보호님 때문인데, 저분한테 되게 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로 엄마가 없다더니 무슨 막 패드립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발발했죠. 자, 좋습니다. 원투 준마찰. 끝까지 준마찰만 쓰나요? 오른짠손 뭐죠? 전통의 오른짠손 삑사리. 자, 계속 뒷자세 LK를 개기지 말라고 깔아놓는데 아직까지 별 효과는 없습니다. 와, 방금 굉장히 좋았지만 존망 게임이죠. 정말 존망 게임이죠.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죠. 절망적입니다. 하라다 이 새끼, 이거 썸머레슨 만들 시간에 저런 거 하나를 패치를 할 것이지. 정말 너무하죠. 저거 자원 때렸으면 정말 또 모르는데. 자, 곽사는 침 막. 와, 저건 어떻게 막았지? 방금은 어려웠는데 잘했습니다. 와, 인간 피지컬 한계까지 도달했나요? 반시계 굳이 쳐서 저걸 띄고 다니. 앉아서 뛸 수도 있는 걸 완벽하게. 자, 드리키 좋습니다. 벽 앞이라서 그냥 아까처럼 싸질러 봤지만, 아, 이건 보고 쐈죠. 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준마찰로 아까 딸피 싸움에서 워낙에 해먹은 게 많기 때문에 방금 준마찰 1타를 히트시키고 로우킥으로 마무리하는 심리가 정말 중요했고요. 스코어 수정할게요. 7대7입니다 동률까지 연승하면서 따라왔어요. 이거는 정말 모르죠. 자, 네, 전화포구님 들어가세요. 이거 꽉 가나요?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재밌습니다. 저는 매우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원래 별 생각 없이 스트리밍 그냥 해준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대국적으로 해설까지 하게 될 줄은 사실 잘 몰랐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준이 좀 낮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새가 불새가 돼버린. 예, 그쵸. 거의 순천 불바다죠. 순천의 놈진 대체 그는,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이걸 역수입을. 예, 돈에 열었으면 평촌 한 달 월급 받았다고? 사실 근데 뭐 돈에 같은 거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심할 때 한 번씩 켜거든요. 그쵸, 데스, 대회, 친선, 내기 이런 게 다 틀리죠. 아무래도 긴장감이. 와! 저걸 흘리나요? 뭐죠? 극한에 달했습니다, 인간 피지컬에. 자, 기상 왼발을 한번 노려봤지만 욕심부려봤죠, 벽 앞에서. 플라잉 윙 카운터라고. 마치 브라이언의 영상캐 했죠, 방금은. 와! 방금 공차각을 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패링을 할 거라는 거는 저도 전혀 예상을 못 했어요.
점점 감을 잡아가는 것 같죠? 뻥발? 와 방금 이타까지 써보는 거 어땠을까 싶은데 와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거 몰라요? 몰라요! 응 아니야 알아. 응 아니야 알아. 조두유가 이겨. 근데 공창각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공창각으로 취한 이득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는 손해가 되진 않습니다. 공창각으로 해먹은 게 지금까지 자원 맞은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따다당 무적의 기술. 와 그냥 싸지르죠. 이제 그냥 내 알바 아니다. 자 니가 도탄을 싸지른다면 난 자원을 싸지르겠다. 꼬면 맞고 끼우든가. 와 좋았죠? 몰라요 몰라요 김치레야. 와 레드 끊기고 와하 이거 지렸다. 정말 좋았죠. 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어요 경기가. 예, 지금 특히 샤오웨이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더 재밌을 거예요. 그 와중에 완벽한 14들 이렇게 확정타. 와 이거를 기상 하단 킥으로. 와 왠지 이거는 봉황을 인식했나요? 풀지 못했고요. 기상 심리. 와 지금 바로 안 일어날 줄 알고 대시대시를 해서 도탄을 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자 호민기 호민기 계속 돌리고. 근데 저 호민기를 지금 와 좋았죠? 이거 뭔가요? 그 특히 이 부분에서 놀라운 게 공창각은 반시계로도 잘 피해지거든요. 시계는 픽치면 맞기만 했는데 와 잘했다 잘했다. 공창각도 시계로 피하고 지금 진짜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죠. 와 뭐야 이거. 아 이제 나도 도탄을 싸지르겠다. 우리 녹단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건가요? 가추장 저 너무 좋아요. 약간 이게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냥 제가 전 캐릭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자 웨이브 왠지 계속 지금 이게 왠지를 지금 쓰는 게 딱히 너의 봉황을 잡을 줄 알고 죽여버리겠다는 뜻보다는 그냥 혹시 잡으면은 내가 이거 왠지 맞추면은 게임 끝나니까 편하게 이기기 위해서 계속 깔아놓는 것 같은데 DK를 맞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근데 DK를 맞은 다음에 카운터 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된 거죠. 말을 쓴 드리는 순간 콤보 여기서 와 이걸 뻥발로.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딸피 심리전을 이렇게 중단에 깔았으면 하단 한번 할 것 같기도 한데 싶잖아요. 근데 계속 중단에 깔아 놓으면서 이거 스코어 역전됐어요. 아무래도 공창각을 계속 쓰는 건 제 소견으로는 일단 지금까지 해먹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창각을 아예 더 많이 쓰면 설마 이걸 다 파헤는 못하겠지 한 번은 내가 이득을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쓴 것 같은데 정말 거의 예외가 없이 다 파헤해버렸죠.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운영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한 판만 더 이기면 9대7이에요 그러면은 단 한 판으로 승부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가 적어도 길게 연장되는 걸 보고 싶다면 최소한 지금 끊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막 하는데 예, 나우나 뻥발 같은 거 얘기하시는데 나우가 아니고 아마 김모리 쓰면 중마찰 2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 2타로 퍼올리는 거. 근데 이게 샤오이 봉황이 굉장히 오묘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술까지 안자 봉황을 하면 다 피합니다. 지금 안자 봉황이랑 그냥 봉황을 약간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외의 상황이 되게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그래도 지금 중마찰로 게임 많이 해먹었죠. 로우킥이랑 아니 해설 지금 저 팽투원입니다. 팽투원. 근데 이 게임에서 명심해야 될 거는요 물세가 만약에 이 10선승을 승리하더라도요 물세는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이걸 이겼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2, 제3의 타이겔빵이 나올 뿐이고
이번에 게임 외적인 얘기니까 일단 잠시 접어둘게요. 자, 마저 해설하겠습니다. 자, 좀 지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는 계급부를 달고 나왔죠. 아, 센콤보 이러면 아 전장 안 때리고. 자, 레드 나오겠죠? 레드 모션이 나왔지만 줌바찰로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이거 외과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레드를 깡으로 지르는데 레드는 먼저 때리게 되면 안전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보다 물세가 파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빨랐어도 벽광이었죠. 자, 계속 상보. 와, 아저씨 공격. 여기서 이렇게 돌파구를 찾네요. 물세님이 아니고 이거 완전 이거 틀딱 어 뭐야 저거 왜 쓰는 거지? 아 이거 좋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개기는 거를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게 낫죠. 뚱땅 가위차기래 그 후미각으로 마무리. 죄송합니다. 자, 아 탱년으로 카운터 내고 콤보 좋습니다. 땅땅땅 벽까지. 아 살짝 아쉬웠죠. 자, 초지. 하지만 물세는 계속 꿋꿋이 로킥으로 파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또 공황으로 피해서 역가드 패턴 시도하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비차기 자겸포. 아 벽광 아프게 됐죠. 이러면 정말 몰라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게 아 존망. 우와 왼찌였죠. 왼찌 픽사리. 이거 큽니다. 정말 커요. 이게 정말 컸습니다. 사실 이게 와 이거 정말 피지컬 할 말이 없죠. 방금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웨너프 포 안 쓰고. 와, 똑같이 퍼지하면서 지금 가드를 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견제를 해보지만 와 공창각 서로 부딪혔죠. 카운터 났고 이거를 스턴 회복하고 움직임으로 이제 다시 승부를 보려고 하지만 이미 라운드가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이거 미쳤다 미쳤어. 9대7 역배팅 각입니까? 이거 스노우볼이죠. 이거 스노우볼입니다. 이거 아까 외과가 폴만 안 했으면 이기는 건데 지금 물세 몇 승이죠? 7승이죠. 9승인데 7연승입니다 거의 파죽지세요. 정말 큰 결단을 할 때가 왔어요. 물세가 계속해서 정말 이기고 싶단 말을 반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기는 게 절대 꿈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건 외과입니다. 근데 사실 채팅창에서는 지금 누가 지든 간에 신났죠. 물세가 지면 나쁜 놈이 져서 신난 거고 외과가 지면 게임을 못되게 하려는 놈이 져서 신난 거고 모두 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흐뭇하네요. 오케이, 타이밍 이즈 나우. 여기가 승부수입니다. 타이밍 이즈 나우. 제 생각에 물세가 한 판만 이기면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외과도 물세도 지금 승리를 둘 다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세는 아마 초강수를 들 거라 예상하고 제 예상으로는요 좀 나락 위주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락 위주 물세가 이지 선다를 거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투와 나락 위주로 압박을 하는 패링. 일단 시작은 뻥발 호밍기 한번 돌려보고 안전하게. 정말 처음에는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패링. 나락하죠. 역시 나락. 알아도 못 막죠. 자, 일단 물사가 유리하게 가져가는데 아 방금 전에 구릴 시간에 통발 허친 거를 도탄을 때렸으면 조두유식 기분기가 이렇게 또 왔다갔다. 에 좋아요. 일단 서로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아 가위차기 완전히 초속으로 쓰죠. 아 이건 날먹칼라다 실패. 낙포 타이밍을 잘못 짰습니다. 지금 레드 각쳤죠. 이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뻥발. 아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15프레임 이상 기술로 개겼죠. 콤보 많이 납니다. 이거 치명적입니다. 2원포 3타 이득 1 오른쪽 안손 1타 공황. 근데 저걸 맞아줘도 지금 물새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좌우. 와 이거 도 아 뭔가요 뭔가요 이거 뭔가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아이고 아깝습니다. 진짜 아깝습니다. 말이 끝나니까 무섭게 싸지르는 도타. 거의 2-3라운드만 되면은 도타를 많이 싸지르더라. 2타 상단 안한자조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지. 투원 하단 하단 하도 좋은 패턴이죠. 안썼던거 지금 다 나오죠. 놈진 짜잘한 패턴. 투원 포 딜레이 뻥발 다시 뻥발 또 이지 걸겠죠. 자 레이지지만 오히려 놈진이 지금 역전하기 쉬워요. 와 저걸 패링하네. 아 지금 콤보 아쉽죠. 조심해야 됩니다. 4호차 잡기 풀기 너무 힘들었어요. 커잡이었던 데다가 예. 와 지금 이거 316명이나 보나요? 땅땅땅땅땅땅 ELK 가위차기. 아 족같이 하기 시작하죠. 나는 질 수 없다. 나는 탈결할 수 없다. 따다당 한숨 돌립니다. 8-9 정말 팽팽하죠. 자 이게 지금 온라인이니까 저런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고 있는 여러분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 오프라인 게임이 아니더라도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시게 되면 플레이 스팟을 찾아갈 수도 있는 플레이입니다. 위험한 플레이예요. 아니면 떡대를 굉장히 키워놓으시고 저런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숨이 턱 막히는 굉장히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죠.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승패와 관계없이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을 안 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단 게임 내용 자체는 정말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둘 사이에 그 좀 그리고 특히 싸지르는 심리전이 일품이죠. 자운 vs 도타 누가 이길 것인가. 아 지금 사이드가 바뀌었죠. 여기서 진짜 여기서 봐야 됩니다. 뻥발 지금 크게 가기 시작하죠. 물새는 와 투원 포포까지 정말 이번 라운드에서 끝내겠다는 심산입니다. 2타 딜레이 완벽합니다. 자 체변방식 아 마지막 여기서 도금각 세게 때리면 아프거든요. 저까지 깨고요. 주전으로 찍나요? 하이 저걸로 찍고 아 지금 레드 이지 아 침착합니다. 정말 침착해요. 레드를 아예 버려버렸죠. 그냥 도금각 와 지금 이거 계속 은침 캔슬하고 탄견을 물색 카운터가 안 놔주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가위차기로 이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개겼죠? 이거 개기다 맞았죠? 벽 깨겠죠? 벽 돌리나요? 돌렸고 전장 안 들어가죠. 자 안전하게 아량성까지. 와 뭐죠 이거. 자 하단 2타 안 왔고요. 이거 딜캐 없죠? 와 개꿀잼 피아피아. 아! 가끔 Sometimes 남자는 하단 기상킥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 타이밍 is now 하지만 왼지에 혼나는 뒷전 1-2 아 안쓰고요. 왼지로 바닥댐 앉는 걸 노렸나요? 기상킥 하는 걸 노렸나요? 자 여기서 지금 근데 물새 약간 긴장했죠? 약간 긴장했어요. 여기서는 샤오리가 유리합니다! 이걸 물새가
이걸 울스가 이걸 울스가 이걸 이걸 울스가 어머나 10선 끝났습니다. 물세가 이겼어요. 왜 안 지워져 스코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말 수고하셨고요. 와, 물세한테 한번 채팅해볼까? 자, 물세 승자의 소감. 헤이 헤이. 자, 지금 영어 채팅밖에 안 쳐집니다. 물세 기무디 How do you feel? 기무디 자, 인터뷰 갑니다. 인터뷰. 자, 자, how much do you 기무디? 기분 얼마나 좋냐고. Hey. 답장. 아, this 씨발새끼. 아, 섹스. 아, 오케이. 섹스. 오케이. So, no target. So, 소감, please. 거의 섹스라는 거는 거의 그냥 지금 나는 날아갈 것 같다. 나는 지금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외과한테도 지금 물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외과님이랑 친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 fucker, 소감, win 소감, please. 씨발 로마. 이거 거의 철권계 서열이 새로 정리됐죠? 자, 이 먹이 사슬의 끝판왕의 선자 물세. 아니, How do you feel? More detail. Sex. 아, 받고 싸기 3초 전 느낌 계속 지속되는. 아, 오케이. 오, 베리 땡스. 디테일 소감. 오케이. 아, 채팅 디테일 소감. 오케이. 역시 감물세. 자, 스코어 지금 스코어 있나요? 스코어 있으면은 추천 방송 할게요. 자, 누가 이겼는지, 누가 이겼는지, 누가 맞췄는지. 자, 철권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지금 제가 철권 갤러리를 즐겨찾기를 안 되는 소리 죄송합니다. 스코어 이벤트 했을 텐데. 이거 있습니까? 여기, 아, 꼬시지마 아저씨가 맞췄어요? 자, 볼게요. 여기 있나? 지금 개념글에 있나요? 아, 없네. 자,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촛불님 있잖아요. 촛불님이 후원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 상품을. 그래서 그 스코어 이벤트를 한 게 있을 텐데, 중복되는 것도 같이 사다리 돌려가지고 추첨하신다고 했어요. 그거를 방송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스코어 촛불 없네. 자, 스코어 예상 여기 있네요. 13승 스코어 예상해보자. 2시까지 댓글 마감. 고닉만 가능. 누구누구 승. 자, 이거 지금 스코어 댓글 한번 볼게요. 아, 장기증이랑 꼬시지마가 맞췄다고 합니다. 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컨펌해주세요. 장기증이랑 꼬시지마 두 분 맞습니까? 자, 사드리 타기 하겠습니다.
예, 사다리 타기. 갑니다. 자, 장기증. 자, 스코어 이벤트 당첨자 갈게요. 치킨, 이기는 사람이 치킨입니다. 장기증. 장기증. 오시지 마. 하나는 치킨. 하나는 좆가. 하, 아주 좋죠. 자, 갑니다. 사다리 딴다라단 딴다라다단 딴딴 따라다다다다다다 갑니다. 갑니다. 남자라면 지금 이쿠죠. 전체 결과 보기. 어, 장기증 좆가. 오시지마 치킨. 그죠? 축하합니다. 꼬시지마님 치킨 당첨. 자, 좋습니다. 꼬시지마님 치킨 당첨. 아, 제가 댕청해가지고 보자마자 이게 안 됐어요. 역시 카즈야가 줄이 하나야. 존나 웃기네. 줄이 하나야, 존나 웃겨 씨. 자,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지금 13승 영상은요, 제 트위치 지금 이제 제가 방송 종료하고 나면 다시 보기 창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최배망님이 동영상 다시 올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최배망님 안내에 따라서 뭐 물세 13승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근데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뭐 앞으로 13승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트리밍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사건 있을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제가 심심할 때도 방송 키니까 놀러 오셔서 냉맥 구경하세요. 전 캐릭터이라 해달라는 캐릭 다 해줌. 개꿀.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전 방송 종료하고 철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겔에서 봬요. 깔끔하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